은혜와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간음에 대한 율법을 주셨던 그분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거룩한 사람인 척 하면서 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더 부끄러운 죄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던질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죄가 반복되면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태를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라 그래요.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고쳐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양심이 활발하게, 이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작은 죄 하나에도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첫째는 뭐라 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천국에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간음죄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거룩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임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징이에요. 표징.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곳이 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에 임재하셔서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아영 교인들이 죄사함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